현대모비스는 서울 강남구 역삼 일동에 위치한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현대모비스는 2021년 11월 23일 오후 12시 31분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1.61% 하락한 24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10월 25일 대비 약 마이너스 9.12%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1월 11일 40만 5천 원, 52주 최저가는 2021년 11월 18일 23만 6,5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1월 8일 532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7월 16일 12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1.01%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68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19만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49만 주를 순매도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1년 11월 17일 가장 많은 1만 주를 매수하였고 2021년 10월 29일 가장 많은 14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43.31%에서 약 34.45%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0년 12월 14일 약 43.53%, 최저 지분율은 2021년 11월 22일 약 34.45%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36조 6,265억 원이며 2016년 38조 대비 약 마이너스 4.27%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조 8,302억 원으로 2016년 2조 대비 약 마이너스 36.99%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5%입니다. 순이익은 약 1조 5,268억 원으로 2016년 3조 대비 약 마이너스 49.89%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4.17%입니다. 현대모비스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5.15배이며 지난 2016년 8.43배에 비해 약 79.63%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6.07배, 코스피 평균은 18.55배,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평균은 6.36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69배이며 지난 2016년 0.9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22.88%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3.55배, 코스피 평균은 1.78배,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평균은 1.7배입니다. ROA는 3.15%, ROE는 4.58%입니다. 현대모비스의 시가총액은 23조 1,295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6위, 코스피 종목 기준 16위,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36조 6,265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9위, 코스피 종목 기준 9위,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조 8,302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3위, 코스피 종목 기준 13위,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1조 5,268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2위, 코스피 종목 기준 12위,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현대모비스에 대해 1회의 중립, 7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중립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40만 원을 제시하였고
이베스트 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28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34만 7천 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33만 5천 원에서 36만 1,500 원으로 증가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24만 7,500 원에서 24만 4천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총 1회의 중립, 65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현대모비스는 4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15년 6월 2일부터 2016년 9월 7일까지 상승 추세, 2016년 9월 7일부터 2018년 12월 10일까지 하락 추세, 2018년 1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1월에 4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7월에 마이너스 39%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